얼마나 얼마나 더 너를 사랑하고. 야, 가사 두 개 왔나네. 아, 요즘은 그 인어 인어의 전설. 그래. 인어. 구준표가 거기서 인물이 뭐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난 그거보다는 요즘 김사부. 앞으로 김사부라 불러라. 김사부는 아니? 중요한 건 없어. 낭만 닥터. 낭만 닥터. 야, 긴장 풀어. 너 안 죽어. 있어? 내가 지켜줄게. 사람들이 너 짓밟아도 내가 지켜줄게. 긴장 풀어. 저를 밀어. 왜 저래. 좋아요? 별로지. 오늘 하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아주 좋아. 이상해 이거. 자, 몇 페이지를 펼치냐면요. 얘들아, 83페이지쯤 펴면 육과의 핵심 문법이 나올 텐데, 일단 첫 번째가 대동사 두. 대동사 두. 어떻게 됐어? Do animals have emotional lives as humans do? 의문문이기 때문에 뭐. Do animals have. 이것저것 많은 거지. 돈이 많나 봐. 아니, 모르고 다 보는데 없다고 해서 이것저것. 63이에요. 63. 에? 이거야. 근데 여기는 아닌데? 아니, 잘못 나와 있나? 63 맞는데? 63. 63이니? 맛있겠다. 육과 핵심 문법이. 아, 그건 육과 시작이고. 83페이지. Structure. 보이니? 자, 이게 일명 대동사라는 건데, 대동사가 뭐냐면 동물들은 정서적인 삶을 하나요? 정서적인 삶을 가지고 있나요? 뭐 뭐처럼 인간들이 이게 대신하는 게 have emotional lives까지 이걸 다시 쓰기가 싫어서 이렇게 쓰는, 그치? 대동사인데 얘 have가 무슨 동사를 가지고 있다니? 일반 동사니까 저기 do를 쓴 거지.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do로도 만들지만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이건 어떤 거 봐봐. Have you been to China as your father did? 너는 중국에 다녀온 적 있니? 니네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지. 여기는 3인칭 단수니까 has, 그치? 왜냐면 앞에 동사 꼴을 보고 결정하는 것 같아요, 동사는. 이 단원에서는 일반 동사 두가 대표로 나오지만 앞에 걸 보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 더 써볼까? Can you swim as 박태환? 여긴 볼 수 있니? 너는 박태환처럼 수영할 수 있니? Can? 그렇지. 앞에 뭐를 보고? 아, 동사 원형을 쓴 조동사를 보고 can을 써주면 되고. 간단하지? 오케이? 아니면 Are you good at skating? 너 스케이트 잘 타니? as 연아 이렇게 쓰니? 연아 is. 그래. 왜? 여기가 비동사니까. 서윤? 수빈?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대동사는 대동사의 형태를 갖다가
그 앞쪽에 있는 동사를 잘 봐서 이 동사의 형태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 요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Got it? 오케이, 정리. 이제 첫 번째 겁니다. 동물들은 인간들이 정서적인 삶을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정서적인 삶을 살까요? 이런 얘기죠. 맞아요. 동물들도 슬퍼하고 굳이 창피해하고 놀라워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본문에서 다뤄진단 말이지. 선생님도 금붕어가 죽어서 요즘은 아쿠아 스토리에 카톡에 아쿠아를 하나 가지고 있단다. 그래서 지금 물고기가 한 20마리쯤 돼. 내가 없을 때는 막 친구들이 와서 막 보살펴 주기도 하고. 아쿠아 스토리요? 알아? 아니요, 드라마 봤어요. 드라마 봤어요. 막 하트가 날라와요. 친구 초대가 오고. 됐어요? 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 우리 잘 아는 관계 부사죠. The dog carried the baby about 50 meters to where her puppies lay.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뭐가 생략됐는지 생각해봐. 생략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 자, 2번은 단계 부사 왜인데 선생님이 결혼 초기에는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우리 아트가 이렇게 물어요. 너 기억해? 이렇게.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The place? 나 뜨거워 춤춘다. 너 그 장소 기억해? 이렇고. 그런데 우리가 만났잖아. 처음으로. 장방시 장소가 먼저 오죠? 자,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요거랑 그지? 이 뒤에 있는 주어 동사랑 앞에 있는 주어 동사랑 합치기 위해서 이렇게 접속사가 있던 거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시간이고 이건 장소잖아. 이게 부사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장을 합칠 때 당신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장소 기억나?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접속사 플러스 부사가 뭐로 바뀌겠니? 접속사 플러스 부사니까. 그래, 요게 관계부사야. 그 관계부사라는 건, 아, 요 관계자가 접속사고, 그지? 뒤에 부사랑 이렇게 만난 거야. 그럼 요 앞에 나온 명사, 요거를 선행사라고 하는 거고, 선행사, 그러면 접속사 플러스 부사를 뭐로 바꾼다고? where 해가지고 장소니까, where we met first. 이렇게 해서 부사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완전한 문장의 구조, 그치?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 기억해?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선행사가 해석을 했더니 오모한 곳이잖아. 그래서 아하, 생략이 가능해버리네. 생략하네. 그러니까 Do you remember? 이렇게. 그러면 Where we first met? 갑자기 형용사들, 선행사를 꾸미던 애가 어디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는지 어디에서로 바뀌어? 의문사로. 그런 현상도 일어나는 거야. 그럼 여기는 The dog carried the baby about 50 meters 해가지고 to잖아. 전치사 to 뒤에 또 뭐가? 곳이라고 해서 그때는 The place가 역시 생략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where가 관계부사라고 했는데 해석을 해보니까 그지? 곳으로 해석이 되지. 생략된 더 플레이스처럼. 그지? 그 개는 그 아기를 그녀의 강아지들이 누워있는 곳. 그지? 그녀의 강아지들이 있는 곳까지 50m 정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관계부사. 그러면 관계부사 생략은 관계부사가 네 종류가 있잖아. 관계부사가 지금처럼 where가 있을 때. 그지? 그리고 시간의 관계부사 when이 있을 때. 그리고 why가 있고 how가 있지. 네 가지 종류. 그래서 장소, 시간, 이유, 방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행사가 있을 거 아니니? 선행사. 선행사는 만약에 얘가 the place일 때 이렇게 생략할 수 있는 거야. 해석을 해봤자 곳이 되니까. 얘는 언제 생략되겠니? 해석을 해봤자 the time이 될 때. 만약에 이 장소가 여기가 더
커피숍 이러면 생략하면 안 되겠지. 커피숍이라는 의미가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생략해버려도 장소라는 고수로 해석이 되는 일반적인 이런 선행사는 생략이 되는 거야. 게다가 더 리즌 와이 같은 경우는 이건 딱 하나밖에 없어서 까닭이니까 언제든지. 그리고 여기 더 웨이 하우는 어차피 둘을 함께 쓸 수 없지. 그러니까 요거는 잊어버리더라도 언제든지 선행사는 일반적인 이유로 해석될 거나 때나 곧 이렇게 될 때는 생략이 가능해. 오케이? 일단 정리. 그게 관계부사. 뭐 관계부사는 우리가 꼭 이 단원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되고요. 비가 쏙쏙 내려서 그런가. 이야, 이제 2학년이 되겠네. 진영이 오늘 또 이렇게 맥이 없어. 내일 또 시위 진압하러 가려고 생각하니까 아주 깜깜해? 나중에 상황실에서 보면 될 거 아니야? 저희 할머니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직 박근혜 지지하시는 거. 그래서 1등급이 아직 못 되고 있지. 5%밖에 안 돼, 아직은. 1등급이. 4%까지는 좀 힘든가 봐. 게다가, 아니, 근데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게 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 그 어버연합에 무슨 추선이신가? 그 사람 나왔고 그러잖아. 도저히 나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발언들을 많이 해서 힘들긴 한데. 근데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 불쌍해서 그래.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 남한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주의자들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정상이야. 그쵸. 민주주의니까. 나도 공산주의 되게 좋아해. 공산주의. 이념적으로는 그게 퍼펙트한 거거든. 그치? 이념적으로는. 그래.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평등하게 이렇게 좀 같이 나누면 얼마나 좋아. 내가 볼 때는 근데 완벽 공산주의보다는 적정 공산주의를 섞어놓으면 이 사회가 참 좋아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기업의 회장이 재산을 어느 정도 한계를 딱 정해놓는 거지. 대기업 회장이 버는 만큼을 직원들한테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가끔 삼성은 그런 거 하잖아. 성취 해가지고 성과급 같은 거 주지. 뭐 회장이 만약에 재산이 100억이면 10억으로 줄이고 90억을 사원들한테 같이 고생한 사원들한테 나눠준다든지. 너만. 어? 아니 그렇게 하면은 사원들한테 최소한 뭐 1,000만 원씩이라도 나눠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자기가 빚을 져가면서까지 사원들한테 이렇게 복지 챙겨주는 사장님들도 꽤 계셔. 이제 그분들이 진짜 큰 기업을 맡기를 맡는 그날까지 이 사회가 발전해 나가야 되겠지. 세금에 막 7, 80% 내도, 그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만 되면 뭐가 걱정이야? 내가 벌어서 능력 있어서 열심히 땀 흘린 거 국가에서 이렇게 딱 맡아서 잘 관리해서 전 국민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리고 국민연금 차탄. 그러니까. 나 국민연금 되게 많이 냈는데. 아. 지금도 매달 막 몇십만 원씩 내요. 20만 원씩만 나간다고 생각해봐. 와, 어마어마한 거 아니니? 게다가 건강보험도 그만큼 치면인데 엄청나게, 그치? 1년에 병원 한 번도 안 가는데.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그 위암 진단해준다. 올해도 아마 또, 으흐, 수면대 시경 받아야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 막 따귀를 때리면서, 오! 마취에서 깨어날 때 있잖아, 막. 정신은 들어왔는데 말은 안 나오고 막 때리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막 그만 때리지 막 소리가 막 나오는데 입에선 말이 안 나오고. 내가 여기 수술 받을 때도 그랬고. 오. 그리고 막 이렇게 내시경 너희도 나중에 받을 텐데 이렇게 막 쑤셔 넣을 때 그거 괴로움 없으려면 그때 맞는 게 그거야. 프로포폴 우유주사 작년에 내가 한번 맞았단다. 우와. 그걸 이제 숙면 내시경이라고 하는데 딱 누웠어. 주사대로 맡겨놨던 그래. 그 순간 숙면에 확 빠졌다가 정말 상쾌하게 딱 일어나게 돼. 그 사이에 다 끝난 거야. 마치 진짜 너무 웃긴 거 같아. 마치 일어보면 웃긴 거 같아. 진짜로. 아. 어느새. 안 뜨는 사람도 있다는데 숙면 맞지? 정신력 센 사람들. 이는 사치벌 보고 해봤어?
해보니까. 해봤어 너? 그거 안 해도 잠 잘 자. 아, 안 해도 잘 자? 어, 부럽다. 수능 전날 잠 안 올 때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째깍째깍해. 7초간 참아. 그리고 8초간 내뱉는 거지. 7초간 참을 때 그냥 잠들어. 처음 할 때 잠들었어 난. 7초간 참 잠들었어? 어, 잠으면서. 어. 오, 신기하다. 세계적인 학자가 연구해낸 거야. 앉아서 하면 안 되지. 맞아. 서연아? 아, 신기하다. 우리 근데... 수빈이 해내네, 수빈이. 미야. 너 비염 있니, 수빈아? 비염? 없어. 근데 어떻게 잠들어? 하나, 둘, 셋 하면 숫자를 세야 돼요? 그냥 손시계 들으면서 내 참는 게 되게 힘들어, 7초. 8초 내뱉는 것도 힘들고. 그 사이에 힘들어서 죽겠다 하는데 진짜 죽어. 놀랍게도 내가 알려준 애들이 선생님 진짜 한 번 하는데 잠들었어요. 아, 꼭 해볼게요. 해봐 집에 가서. 그러니까.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세 번째. I once saw what seemed to be a magpie funeral service. 봐봐. 뻔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Funeral. I once saw. 나는 한 번은 보았어요. 뭐를? 기억도 안 나. The thing. 어쨌든 뻔혈이라고 세상에. It seemed 뭐처럼 to be a magpie funeral service. 장례식.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관계 부사가 아니라 관계 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 what를 얘기하는데 관계대명사 what는 뭐를 포함한 거야? 선행사. 그렇지.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요거를 합친 거를 관계대명사 what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는 이렇게 선행사가 있고 해석이 해봤자 것이거든. 선행사 해석을 해도 것이야. 이제 때로는 것들 뭐 이렇게도 되고 또는 all 그러기도 한다고. 선행사가 올이나 the thing 또는 the things 것들 이렇게 돼. 그리고 여기 이제 접속사 이렇게 돼. 그리고 이제 선행사를 다시 받은 것이 대명사 이렇게 되니까. 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관계대명사. 그지? 관계대명사라고 합쳐져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당연히 위치나 배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합치니까 아, 와트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왓을 고를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확인하는 거야. 여기에 once so의 목적어가 하나 없는 불완전한 구조, 목적어 역할. 그리고 뒤에도 뭐야? seemed to의 여기 주어 역할. 그치? 그러니까 이 두 군데 불완전한 걸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해석이 것, 점, 바, 일 곧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해석을 뭐로 한다고? 보통은 것, 점, 바, 곧, 일 뭐 이런 식으로 한 글자 해석을 자연스럽게 해서 무엇 이렇게 해석이 되면 그건 의문사지. 무엇, 무슨 이렇게 되면 의문사니까 그거랑은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고. 됐어요? 그래서 육과의 이 세 가지 핵심 문법은 이렇게. 어떡하지 수빈이? 숨기나. 일단 7초 숨해법으로 재워요. 이따가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 한 한숨 자면 되지. 아, 그리고 잘 때는 선생님 이거 세탁기 왔잖니? 어우, 뭐더라? 아, 그 기억이 안 나네. 그 행구맥 있는데. 샤프란. 샤프란. 빨래 도사가 돼가고 있다, 요즘. 괜찮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옷을 섞어 빨면 이런 식으로 하얀 게 막 달라붙지. 내 옷은 막 집어넣거든. 수건 빨 때도 막 집어넣고. 와이프 옷을 거기다 같이 집어넣다가 뒤지게 한번 맞았어. 그때부터는 수건하고 같이 절대로 부드러운 옷하고 빨면 안 된다는 걸 깨닫지. 한번 우리 영준이 잠바 오리털 파카를 같이 집어넣다? 오리털 파카가 노랗고 저 있잖아. 특징 저런 오리털이야. 노랗고 까맣고 있는 거. 그랬더니 노란색에 까만색이 물들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뒤지게 맞고 또 버렸지. 그래서 아, 뭐 버리기까지 하냐. 알록달록 이쁘기만 하고 막. 그랬더니 아, 가차 없었어. 아, 그럼 네가 하지. 그랬다가 또 한 대 맞고. 세탁소에. 어디다 갔다 세탁소.
아, 우리 그런 세탁소에 맡겨야 되나? 이런 거는 맡겨줘야 되나? 아깝더라야. 그 정말 따뜻한 건데. 우리 둘이 따뜻하잖아. 가볍고. 따뜻하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생산해낸 거는. 빽빽! 참아가면서 자신의 육신을 또 우리의 오리, 이제 탕과 오리 고기로 환생시키고. 이제 중학생이라 오늘 학교에서 끝나고 왔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이야, 일찍 왔네? 아들, 같이 떡볶이나 먹을까? 그랬더니, 아빠, 나 숙제 끝내고 친구들하고 놀기로 했어. 그럼 같이 나가자. 그랬더니, 아니야, 나 먼저 나갈게. 이따 와. 어, 이제 큰일 났어. 좀 이따 여자친구 생기면 그럴 거 아니니? 여자친구 생기면 이제, 아빠, 이제 난 결혼하면 아빠랑 안 살아. 나중에 대신 놀러는 없게, 요런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랑 안 산다, 이놈아! 와, 진짜 빠르네, 이놈이. 이제 품을 떠날라 그러네. 야, 아야, 오자! 그랬더니, 아, 됐어? 징그러워? 와, 가슴이 찢어지려 나왔어. 할 수 없지. 때가 된 거지. 자, 이제 63페이지로. 뷰! The emotional lives of animals. 오늘은 내용이 그래도 좀 심플합니다. 동물들의 내용이고, 그 대신, 네, 감동이 솔솔 묻어나오는 내용이니까 차근차근 진행을 해봅시다. 됐어요? 네. 수빈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수빈아, 비타민 좀 하나 먹고, 얼음 갖다 줘. 엄마, 이거. 눈이 아니라 얼굴 갈라진 틈이야. 수빈. 너도 탄수화물 대신에 지방식으로 한번 식단 한번 바꿔볼 생각 없나? 요즘 인기 폭발이야. 아침에 닭고기, 점심에 돼지고기, 저녁에 쇠고기 막 이런 식으로 중간에 콩, 두부 뭐 이런 거 먹어주고. 이 거의 자유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 10분간 재울까 그냥? 재워요. 야, 욕깔도 자. 동영상 버릴 테니까 10분간 자고 동영상 봐. 그 선생님과 깨우고. 그러고 있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 자, 63페이지 봅니다. 됐어요? 진영? 자, scientific research shows that 과학적인 연구는 that 이하를 보여줍니다. So that는 목적어절 접속사니까 생략이 가능하죠. So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이 are intelligent, 아주 지적이라는 것을 똑똑한 지적인 and 그리고 have surprising abilities,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왠지 surprise가 놀라게 하다니까 능동의 현재 분사 surprising 또는 amazing 이런 거 쓰죠. So amazing abilities. So dogs, 개들은 are able to detect, 아, 탐지할 수 있습니다. diseases, 질병들을, such as, 이거는 like처럼, 뭐뭐 같은 전치사죠. cancer, 아, 암과 같은 질병을 탐지할 수 있고요. semicolon, 접속사 역할이죠.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bats, 박쥐들은 use, 사용합니다. high frequency sounds, 고주파 음, high가 높은, frequency가 주파수. 고주파의 음을 왜? To find food and communicate. 그럼 to find and to communicate. 병렬구조가 있죠. 음식을 찾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인 용법이 되겠죠. 편집. 자, but 하지만 첫 번째 문법 나오네. Do animals have emotional lives as humans do? 동물들이 인간들처럼 바로 감정적인 삶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research suggests that 요때 suggest는 제안하다가 아니라 뭐라고? 시사하다, 암시하다 이렇기 때문에 뒤에 should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형성을 쓰는 거죠. 그러면 research suggests 뒤에 that가 생략됐고 research suggests that 연구는 시사해 줍니다. that 이하를 animals show emotions 동물들이 감정을 보여준다고. 근데 어떤 감정을? Similar to 그러면 뭐예요? 뭐뭐가 비슷한. 그러면 emotions 뒤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emotions that are
주격 단계 대명사 비동사가 언제나 생략 가능하죠. 영어에서는 주격 단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이렇게 생략이 된 거고, 그렇지? 그래서 are similar to 요 to가 또 전치사야. 그래서 시험 포인트가 드디어 나옵니다. 뭐가? 전치사 뒤에는 동사를 쓸 수 없으니까 being 하고 이렇게 동명사를 썼죠. 그죠? 네, 이게 첫 번째 문법 포인트. 그죠? 그래서 아, that are similar to. 그럼 이 be similar to는 무엇 무엇과 비슷한 이거고, 무엇과 똑같은 건 뭐니? be equal to. 이것도 똑같이 전치사. 그러면 be contrast to 하면은요? 그렇죠. 이거는 contrast, 대조적으로. 뭐랑 비슷해요? be opposed to. 그러면 be contrary. 이게 뭐예요? be contrary. 이게 반대로. oppose는 무엇과 반대로도 쓰입니다. 그죠? 원래가 반대인데, 그래서 대조나 반대로 다 쓰는 녀석이 opposed. So be contrary to. 그럼 요 다음 전치사들이에요. 무엇 무엇과 똑같은, 요거는 equal이고요. 요거는 대조, 요거는 반대. 됐니? 진혁이도 이제 막 꿈에서 불러요. 어? 캬, 이승환의 드림 팩토리. 야, 멋지더라. 아니, 최순실 사건 터지자마자 그냥 밖에 까만색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 딱 갖다 붙이니까 난리가 아니라 막 구청하고 막 뭐라 그러더라? 구청하고 하여간 많이들 사람들이 이야, 이승환 승환이 형 팬들이 어마어마해졌다는데. 대님, 자, 그래서 연구는 시사합니다. 동물들이 감정들을 보여주는데 어떤 감정들? similar to, that are similar to, 뭐와 비슷한? being happy, being sad, being angry, or being grateful. 그래서 행복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났거나 혹은 감사하는 것과 비슷한 감정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So here are some stories about animal feelings. 여기에 약간의 동물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So here가 부사니까 are가 자동사고 some stories 명사 주어가 이렇게 도치가 되어 있죠. 야, 이번 수능에는 de-aged, 더 플러스 형용사 수치 나왔더라. 정말 어렵게 나온 거예요. 쪼잔하게, 그러니까 크게 공부한 애들 뭐 그런 자질구레하고, 물론 많이 다뤄지긴 하는 건데, 그래도 그 좀 외워야 되는 그런 문법 문제를 내다니. 게다가 또 4번에 함정을 판 게, 야, 하우로 착각할 애들 어떡하라고. 그지 같았어. 그러니까 A반 애들은 배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애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번역할 때 평상시에 조금 문장 구조가 어려울 때 번역에 약간 어려움 느끼는 애들은 막 헤매도록 만들어놨더라고. 구조가 쉽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돼. 아, 무슨 얘기 하는 거네? 이게 뭔 소리인지 뭐 보충해? 그러고 막 이렇게 좀 과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애들이 있지. 꼼꼼한 애들. 하나라도 막 안 되면 막 불안해하고 이런 애들은 많이 힘들었겠어. 그래서 상위권의 변별력이 있는 그런 수능이었어. 너도 한번 봐봐. 이따가 줄 테니까. 만만치 않았어. 92 정도로 지금 1등급 컷을 예상하고 우와, 그러는 거 보니까 어제는만 94 이렇게 하더니 뭐 93 정도가 되지 않을까 나는 얼핏 예상이 대충 그래. 바보 같은 놈이 수업 중에 전화하는 놈 왔는데 듣기 옮기다가 하나 잘못 옮겨갖고 틀렸대. 빈칸 3점 하나 틀리고 다행히 95점이니까 1등급은 나오겠지. 다행이네. 응, 다행인 거지. 그리고 잠시 후에 맨날 몇 점 맞던 애가 선생님 이번 수능 시험지 보셨어요? 유유. 시험을 망쳤는 줄 알고 박수현 선생님도 막 간떨려 했는데 유유 너무 쉬워서 애들 100점 많을까 봐. 다행이죠. 얼마나 다행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3학년 때 이제 마지막 끝까지 수능 그 사이저까지 나온 애들이 그때 나탄의 선생님하고 풀었던 문제들 되게 많이 났어. 놀랍게도. EBS 파이널하고 이제 같이 풀고 그랬는데, 이거 뭐지? 내가 최근에 막 수업했던 질문들이 막 수두룩한 거야. 그때 애들 그렇잖아도 그날 어제 온 애들 딱 하는 얘기가 선생님 진짜 다 연계 막 연계가 되게 많이 느껴졌대. 다 최근에 봤던 질문들이지 왜?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여간 끝까지 긴장 놓지 말고 그냥 쭉 하다 보면은 연계는 되게 많이, 그치?
거의 듣기는 100%에 가깝게 되고 70%가 연계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도 남고 그러니까 그 남는 시간을 이렇게 좀 철저하게 좀 크게 바라보고 풀면 틀림없이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약간만 변형된 거지 문장 구조. 그러니까 직접 연계라는 게 있고 간접 연계가 있어. 지문 자체를 아예 똑같이 내는 직접 연계 있고 문제만 바꾸고 간접 연계 같은 경우는 주제가 같은데 거기 원래 원문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바꾼 그런 정도.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What a poor thing으로 갑니다. What a poor thing. 원래 문장이 이런 거예요. Is a very poor thing. 자, 어, 이게 물음표가 아니라 이렇게. 이게 평서문이에요, 평서문. 평서문에서는 어떻게 쓰니? 이 very를 썼지, very. 매우. 그래서 그것은 매우 불쌍한 녀석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평서문인데, 요걸 이제 감탄문으로 바꾸는 거야. 어머, 얘 또 눈물 흘리네. 감탄문일 때는 what이나 how를 쓰거든. 그래서 what, a poor thing 하고 뒤에는 이리지가 생략을 해버려요, 보통. 주어 동사를. 그리고 느낌표를 딱 써주는 것이. 이게 감탄문이야. 그럼 how 감탄문도 있거든. how 감탄문? how. how 감탄문은요, 일상에서 많이 쓰는 이런 거 끝내요, 그냥. how poor. 얼마나 불쌍해. 이렇게. 그래도 써준다면, how poor 해줬으니까, a thing. 만약에 써준다면. 그리고 it is도 굳이 써주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게 같은 모습이다. 그럼 너희 뭐가 기억나니? 거울 보는 선생님 맨날 연습하라 그랬지. I'm such a cute girl. 이렇게 연습하라 그랬죠? Such a cute girl. 어? 정말 귀여운 소녀야 너는. 이렇게. 그럼 so로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 so로 바꾸면 I'm so 순서 바뀌지. so cute a girl. 요거랑 맞네 어순이.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부사에 해당되는 애들이고 우리 애들은 아, 형용사에 해당하는 애들이야. 그런데 희한하게도 형용사 중에 quite라는 녀석은 이쪽을 따라가요. quite a cute girl 이런 식으로. 집에서 나올 때 항상 연습하란 말이야. what a cute girl. 그치? I'm such a cute girl. quite a cute girl 이렇게만 해놔도 그치? 한 일주일만 하면 외우지 말라 그래도 외워져 있을 거야. 여기는 좀 여러 개 있어요. as, how, to. 아, 하, 소, 투 이렇게. 아, 하, 소들도 역시 똑똑한 놈들이구나. 소들이 이제 일하기 귀찮으면 아픈 척 하는 거예요. 뭐 이러고. 그러면 소는 옛날에 되게 귀중한 그러한 재산이었거든. 그래서 소가 아파 보이면 놀게 했어. 알람 울렸네? 10분 됐나 보다. 내가 놀랐는데 아니라고. 제가 놀랐는데 얘는 지금 아니에요. 나도 놀랐거든. 저도 놀래. 너무 깜짝 놀랐어. 큰일이네. 나는 수빈아! 이제 일어나야지. 10분! 잘 잤어? 아, 깜짝 놀랐다. 그리고 여기 이제 this나 that 이런 정도 부사도 여기 들어가요. this, that.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두자. 이게 what a poor thing 그럴 때 와 얼마나 가엾은 녀석인가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거 정리하면 이제 우리 입장으로 가게요. 길네요. 어, 이게 본문이 다섯 개인데, 근데 내용 자체가 평이하기 때문에 쭉쭉 갈 수 있어요. 어, 이제 필요한 거 설명하면서 갈 테니까. 재밌어요. 그리고 감동적이에요. 슬픈 것도 있고. 감동은 잘 모르겠고, 그냥. 바다사자가, 왜 그 사진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고래가 입 딱 벌리고 있는데, 이 안에 펭귄이 막 가는 거 잡아먹거든, 진짜. 고래가 이렇게 팍 벌려갖고, 바다사자를 물꼭 삼켜요. 근데 그걸 어미가 딱 보면서 막 웃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감동의 좋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구조하는 이야기. 정리됐니? 됐어요. 그러면 there are many stories. 여기도 대어가 부사니까 are 자동사, many stories 명사주어 놓치.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about animals 동물들에 대한. 근데 어떤 동물들? that are rescuing, which are rescuing. 역시 또 주격 비동사 생략된 거죠. their own and other species. 자신들의 종, 그리고 다른 종들을 구조하는. 원래 rescue 그러면 스펠이
rescue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E가 없어지면서 ing 딱 붙은 거 rescue 구조를 하는 자신의 종만 구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물 종도 구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species 하면 종속 과목 강문계 생물 시간에 배우죠? 그래서 이 species는 재밌는 게 대문 과목 가습 중이라고 했는데 왜요? 단수 취급, 복수 취급을 다 해요. 하나 가리킬 때는 순서가 그렇게 될 텐데 종속, 과목, 강문, 개 그러니까 동물계, 식물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뭐 목이 패밀리쯤 되고 가장 작은 단위인 종이 스피시즈예요. 네. 어쨌든 이건 단수, 복수 취급 다 된다. 하나 얘기할 땐 단수, 여러 개 얘기할 땐 복수. 여기는 아더가 붙었는데 스피시즈란 거니까 복수 취급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종과 다른 종들을 구조하는 동물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The Stories Show, 아, 그 이야기들은 보여줍니다. 자, 여기 간접 의문, How, 그지? 의문사, 그리고 Members of Different Species, 주어, Display, 동사. 그니? 그래서 어떻게 그 서로 다른 종의 구성원들이 디스플레이 보여주는지 무엇을? Compassion for those in need 아 공경에 처한 in need 공경에 처한 그 동물들에게 Compassion 하면 뭐예요? Compassion 어, 패션이 열정이에요 패션 패션이 열정 그래서 열정적인 거는 Passionate 아주 열정적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는 어떤 단어를 만날 거냐면 enthusiasm enthusiasm 이게 이제 열정이라는 단어고요 enthusiastic 이게 이제 열정적인 그런 단어야 그런데 열정을 함께 느끼는 거야 이게 come이 함께거든 그래서 compassion이 가면 이 감정을 함께 느낀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동정이 되는 거야 얘네랑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팟비가 감정이에요. 팟비. 그렇지. 그래서 엠팟비 그러면 원래 감정이입. 그리고 심퍼티 그러면 심이 same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감정이니까 이게 공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뭐가 쓰이는 거야? 똑같이 동정 이렇게 쓰이는 거야. 그리고 얘도 감정이입이라는 건 또 공감처럼 이렇게 쓰이는 거. 그래서 똑같은 뜻인 거예요.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엠퍼티나 심퍼티. 공감, 연민, 동정. 근데 얘들은 감정을 같이 느낀다는 소극적인 정도의 동정인데 반해서 컴패션은요. 불쌍해서 주머니 있는 거 다 꺼내서 주는 그러한 적극적인 연민 동정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표현을 할 때 그냥 가슴 아픈 걸 함께 느끼는 정도를 표현하고 싶으면 심퍼티나 엠퍼티를 그리고 요거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동정을 표현하고 싶은 컴패션 이렇게. 괜히? 자, 그래서 거기 아, 그 이야기들은 다른 종에 속한 그러한 동물들이 공경에 처한 동물들에게 어떻게 동정심을 보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단 소수령으로 외워두셔야 돼요. 어떻게? How 의문사, members of different species, 주어, display 동사, 그리고 compassion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례 캥거루를 구한 강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in Torquay, Australia, 그래서 호주의 토르케이 지역에 after a mother kangaroo was struck by a car, 아, 한 엄마 캥거루가 자동차에 치게 됐을 때, 여기 봐봐, 치게 됐을 때 was struck by. Strike, stroke, stroke이죠. 그럼 이거를 was hit, hit, hit 이렇게도 쓰고요. 아니면 was run, ran, run. 그래서 이것도 PT예요. 원래 자동차로 사람 치다 그럴 땐 run over를 보통 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무엇으로 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에 치이다. Was struck, was hit, was run over. 그렇구나. 한 엄마 캥거루가 자동차에 치고 나서, 애프터니까, 치이고 나서, a dog, 개 한 마리가 discovered a baby 캥거루.
아기 캥거루를 발견했는데 in the mother's pocket 그 엄마 캥거루의 주머니 속에서 and 그래서 took it 그럼 it는 뭐겠어요? 그 아기 캥거루를 데리고 to his owner 자신의 주인에게 즉 그 개의 주인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콤마가 딱 나오잖아요. his owner 하고 나왔는데 그 주인 강아지의 주인이 그런데 그 주인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nd he 이거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 후로 해서 이걸 그런데 그 주인은 추가적인 설명에 계속 증법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주인이 cared for it. Yeah? cared for 보살피다 하잖아요. 그치? 아, 그러면 looked after 하라고 되어 있죠. took care of 다 수거로 보살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아기 캥거루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놀랍잖아요. 강아지가 아기 캥거루를 구해서 자신의 주인에게 데리고 갔다면 진짜 똑똑하죠. 하긴 개는 뭐 굉장히 또 충성스러운 동물로 보통 주인을 기다려서 주인이 불나서 죽었으면 그 자리에 계속 죽을 때까지 또 지키기도 하고 평생 주인을 기다리다가 외모지상주의에도 그런 강아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한테 결국은 감동해서 자 그리고 the 10 year old dog 아, 10살짜리네 그럼 이 개는요 할아버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10살짜리 개가 게다가 the 4 months old kangaroo 그 네 달 된 캥거루는 became best friends in the end. 결국에는 베프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 있어요. 10 year old에 뭐를 붙이면 안 돼? 그렇죠. 이렇게 쓰일 때 10 year old 또 뒤에 명사를 수식할 때 있잖아. 명사를 뭐가 수식해요? 이렇게 수사가 나오고 하이픈이 나오고 단위가 나오고 그리고 형용사는 보통 안 나올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나올 때 이 단위에 절대로 S를 붙이지 않아요. 여기에 S를 붙이면 안 된다. 왜?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란 개념이잖아. 근데 형용사에는 복수형이 있니, 언니? Cute baby, cute babies. Cute는 변화를 하지 않지. 그래서 형용사 꾸밀 때는요, 단위에 S를 붙이지 않아요. 거기도 똑같잖아. 그러면 4 month old 할 때 month에 S를 붙이지 않는 것이다. 언니? 10살짜리 개와 4달짜리 캥거루가 결국에는 최고의 친구들이 되었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붙일 때도 있죠. 선생님이 지금 아들이 13살이에요. 이제 I have a 13 year 그때 안 붙인다는 얘기고 old son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서술적으로 써보면 My son is 13 years old 할 거 아니니 이럴 때 이때는 뒤에 마지막으로 형용사로 끝나지. 그럴 때는 여기 단위에 S를 붙여요. 그치? 이때는 무슨 자리니까? 아, 보어자리, 보어자리. 보어자리 이렇게 서술적으로 쓸 때는 S를 붙이더라.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outside Buenos Aires, Argentina.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 지역에서 A dog, 한 개가 rescued, 구했습니다. 누구를? An abandoned human baby, 버려진 인간의 아기를. 자, 어떻게 함으로써? By placing him safely among her own puppies. 아, 자신의 새끼들 사이에 그 아기를 안전하게 by placing. 자, 여기 포인트다. 이 단원에 지금 lie하고 lay가 몇 차례 나올 텐데 by placing, 뭐뭐 함으로써잖아, 그치? 이게 노타야. 그러면 여기에 라잉을 써야 되겠니? 레잉을 써야 되겠니? 레잉? 그렇지. 이게 무슨 뜻이 있어요? 노타라는 뜻이 있어요. 또는 푸팅. 이렇게. 보세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거기 교재에. 라이, 라이드, 라이드 무슨 뜻이에요? 물론 자동사로도 쓰고 타동사로도 쓰이는 애들은 거짓말하다 이런 뜻이지. lie, lied, lie. 그런데 지금 이제 쓰일 lie, lay, lain. 이거 무슨 뜻이야? 놓여있다. 또는
누워있다. 요거는 이제 일형식 동사고요. 뭐뭐인 상태로 있다. 요게 이제 이형식 동사죠. 자, 라이, 레이, 레인. 그리고 또 타동사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레이, 레이드, 레이드. 요게 이제 타동사예요. 그래서 무엇을 놓다. 지금 요거로 쓴 겁니다. 놓다. 그리고 또 아를 나타. 그리고 누구를 높이다. 요 세 가지. 왜 시험에 자주 나오냐면 요거랑 요거랑 생김새가 똑같죠. 그치? 요 녀석들의 ing형은 둘 다 line이 되고요. 요거의 ing형은 lane이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요거를 두 개를 이렇게 문제화 시켰던 거예요. 시험에도 잘 출제되고 하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언니, 또 수빈이 깨니까 우리 또 진영이가 진영이 되게 줘야 되나? 아닌데, 잠이 취했는데. 자, 껌이네, 껌치 먹어. 아, 비어있는 거네. 삼켰어, 벌써? 수빈이 깼어? 언니, 그럼 65로 가자, 아닙니까? 알렸는데 못 듣다. 내 유튜브 가자. 어? 아니, 10분 뒤에 딱 깨라고 내가 깜짝 선물로 알람을 깜짝 우리는 다 놀랬는데 너만 안 놀랬어. 아니, 나도 깜짝 놀랐는데 무섭다. 자, 그 다음 65페이지에 한 줄 남았어요. 그러면 amazingly, 아까 surprisingly랑 비슷한 거죠. amazingly, surprisingly, 놀랍게도 after discovering the baby in a field, 아, 들판에서 그 아기를 발견한 뒤에 요거 아까 문법하면서 나왔던 거예요. The dog carried the baby about 50 meters. 그 개는 그 아기를 50m 정도를 옮겼습니다. To 뒤에 뭐가 생략됐다고 했지? To the place where her puppies lay. 아하, 그녀의 새끼들이 누워있던 곳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됐니? 그래서 여기 lay는 뭐의 과거형이라고? 거기는 이거로 쓰인 거예요. 그죠? 누워있다의 과거형, 레이로. 밑에 선생님 쭉 설명해 주면 밑에 나오죠? 왜? 라이, 레이, 레인, 라이, 라이드, 라이, 레이, 레이드, 레이드. 이렇게 나올 거고, 거기 빠진 거는 같이 붙여서 써놓으면 되고요. 그 밑에, where 앞에 the place 생략되는 설명과 의문사로 쓰일 때 나오죠? 그래서 I often wonder where all of my friends are. 이럴 땐 해석이 어디? 이렇게 될 거예요. 나는 종종 궁금하다. 내 모든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이렇게 해석이 될 때는 의문사고. 근데 그 밑에 거는 The city where I live.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where를 해석 안 하죠. 선행사 있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is by the sea. 바다 옆에 있다. 그럼 우리 주어진 거기는요. 그녀의 새끼들이 누워있던 곳이라고 해석이 된다 그랬지. 원래 관계부사 해석이 안 되는데 해석되는 이유는 the place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사의 일반 의미로 해석이 살아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read and answer 볼까요? What did the dog do after she found an abandoned human baby? 뭐요? 아까 좌측 끝 문장하고 지금 이 문장 합치면 되겠죠. She, 그 강아지가 여자였나? 어쨌든 the dog으로 해도 상관없겠죠. She 맞아요. She 맞아요? 네네. 그럼 she carried the abandoned baby. 그죠? 그 강아지는 그 버려진 아기를 그냥 옮겼습니다. 어디로? to부터는 거기 생략된 거 쓰면 되겠죠. The place 생략된 거니까 where her own puppies, puppy 원래 y였는데 복수가 되면서 lay 또는 were 있는 곳으로, 그죠? 누워있던 곳으로. 자,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구조 이야기. 저 캥거루 새끼를 구한 개와 그리고 인간의 아기를 구조한 그러한 개 사연부터 봤고요. 그 다음이 이제 슬픈 얘기. loss. 죽음의
대처하는 장윤서, 조민상, 양은성 성적표 받을 아이들. 자, 이제 본문 언이 끝난 건가요, 이제? 네. 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다녀오세요. 본문이 끝나질 않아. 끝나잖아요. 오늘 중에 끝납니다. 희망적이네요. 잠깐만, 이제 저희 40분. 어. 길어야 40분만. 굿바이 마이 프렌드 봅니다. 다카스러도 있을까? 다 같이. 피곤하지, 피곤해. 집에 새벽에 몇 시에 잤어, 어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뭐 하다가? 가기 싫어. 수행평가 하다가? 그러게, 학생들이 제일 바쁜 것 같아, 수행평가. 대학생들 보고서 쓴다고 바쁘다 하지만 니들도 뭐 못지 않게 수행평가가 많지. 갑자기 몰랐어. 쏙 들어갔다 이마에 엄지손가락 밑에. 제피? JRP 소속사 애들이 제일 겁나는 게 그 소리래요. 자고 있으면 안 일어날 때 귀에다 대고 누가 JRP? 이렇게 벌떡 깜짝 놀라서 일어난대요. 음악마다 나오잖아, 왜. 박진영. 요즘 잘 나가잖아요. YG가 휘청대면서 JRP의 세상이에요, 지금. YG가 어디죠? 누구누구 있는데? YG가 이번에 최순실 쪽으로, 네. 관여를 좀 했어요. 아이고 망했네요, 망했네요. 네. 조사가 깊숙이 계속 이어지면 아마 아니 네. YG 검찰한테 아우, 다녀오지 않을까? 아우. YG가? 아우. 양구 노자가. 자 보세요, 66페이지입니다 이제. 깼어? 진영? 깼어? 자, goodbye, my friend. Many animals display grief at the loss of family members or mates. 그래서 많은 동물들은 display 보여줍니다. grief, 슬픔을. at the loss, 아, 상실에. of family members, 가족 구성원이나 or mates. 자, 그럼 sea lion mothers, 아, 바다 사자 엄마들은 cry loudly, 아주 큰 소리로 웁니다. 자, sing은 분사구문 된 거죠. 밑에 설명 잘 나와요. As they see. 와우. sing이 지각동사죠. 그죠? 원래는 as they see. 자, 이게 지각동사고요. 그리고 목적어가 their babies. 그들의 새끼들이. 그죠?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 그리고 능동이거나 수동. 능동일 때는 현재분사, 수동일 때는 과거분사인데 지금 수동이 된 거네요. 있든. 와우. 그래서 그들의 새끼들이 잡아먹히는 걸 볼 때 큰 소리로 옵니다. 누구에 의해서 먹힌대요? By whales. 그러니까 고래들에 의해서 자신의 새끼들이 잡아먹힌 걸 보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옵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people have reported sing. reported 동명사 목적으로 취해서 사람들은 봤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sing이 지각동사고요. dolphins가 목적어. 그럼 struggling 해도 되고요. 뭐를 해도 되겠어요? 똑같이 sing. 그죠? 뭐가? dolphins. 돌고래들이 능동이니까 아 능동일 때는 현재 분사이거나 아니면 동사의 원형을 쓰죠. 그래서 거기는 struggle. 내지는 struggling. 그런데 보통 진행 중인 상황일 때 이렇게 ing를 땅 써가지고 이걸 쓰겠죠. 고군분투하다, s다, 그죠? 발버둥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돌고래들이 그지 발버둥치는 모습을 봤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하려고 발버둥쳐요? 스트러글은 투부정사를 쳐죠. To save a dead baby. 아, 죽은 아기, 죽은 새끼를 구하려고. 어떻게 해줌으로써? By pushing its body. 그 죽은 새끼의 몸을 밀어서 to the surface of the water. 아, 물 표면. 그지? 아, 물 표면까지 그 몸을 밀어내므로써. 왜냐면 포유류니까 숨을 쉬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숨을 쉬라고 이렇게 밀어. 안타까워 하는 거죠, 막. 죽지 말라고. 됐어요? 그래서, researcher witnessed. 또 나오네요. witnessed. 지각동사 자꾸 나오네요. witness. 그러면 목격자라는 뜻도 있고, 그치? 지금 다 여기 지각동사라고 있는 겁니다. witnessed. 요거는 과거동사니까 또 다시 지각동사 났어요. 그래서 한 연구원이 witnessed. 목격했습니다. A male gorilla. 한 수컷 고릴라가 express sorrow for the death of his mate. 자신의 짝의 죽음에 슬픔을 표현한 것을. 요것도 되겠고, 당연히 expressing도 되겠죠. 지각 목적어,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니까. 즉, 어떻게 그 슬픔을 표현했는지가 이제 나와줄 겁니다. 67페이지. 그래서 the gorilla cried loudly. 그 고릴라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렇게 울었을 거야. 그리고 bang. 어우, 나 본능적으로 쳤나 봐. bang 하는 게 쿵 치다거든요. his chest. 자신의 가슴을 쿵쿵 쳤습니다. 그리고 picked up some celery. 약간의 샐러리를 들어다가 뭐야? his mate's favorite food. 추가 설명이죠. 그런데 그 샐러리는 그의 짝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는데 put it in her hand. 그 샐러리를 그녀의 손에 놓았고, 그럼 그 put 대신에 뭐를 써도 된다는 얘기니? put 대신에 아까 생각해보세요. laid 이렇게. 아까 place 자리에 선생님이 laying으로 고쳐놨잖아요. 이렇게 그 샐러리를 놓았습니다. 얘는 어차피 과거도 put니까. 그래서 laid 이게 과거동사야. laid in her hand. 그녀의 손에 그 샐러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and tried to wake her up. 그리고 그녀를 깨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깨우려고 노력하다. wake her up. 자, 타동사. 누구누구를 깨우다. 그치? up. 부사. 타동사, 부사가 이렇게 만난 걸 우리는 to adverb. 이어 동사라고 해요. 두 개의 단어로 동사가 만들어졌다. 이어 동사라고 하는데, 이어 동사의 대명사는요, 대명사는 반드시 여기에 와야 되고, 여기에 와서는 안 된다. 그치? 명사는 상관이 없어요. the mate가 오면 여기다 써도 되고, 뒤에다 써도 돼요. 명사는 사이에 와도 되고, 끝에 와도 되는데, 대명사는 사이에.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wake everybody up. everybody. 뒤에 써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래? 이거 부정. 대명사거든요. 이 대명사, everybody, everyone, 이제 everything. 그지? everywhere. 이런 거.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런 거 다 대명사죠?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이거 대명사니까 반드시 이 사이에 이렇게 껴서 가야 돼요. 부정대명사 같은 것도 이건 나중에 탭스 같은 시험에 공인점 뭐 토익 같은 시험 같은 것에 나와줄 거예요. 그때도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는 wake up her 이런 게 아니라 wake her up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녀를 깨우려고 노력했답니다. 수컷 고릴라가 암컷 고릴라한테 좋아하는 샐러리를 손에다 쥐어주면서 이러라 막 이러면서 막 우는 모습. 옛날에 애니메이션에 아마 그 이렇게 야구하는 고릴라 이런 거 우리나라 하나 찍었었죠. 그 송강호 누가 하나 봐 그 고릴라 역을 하면서 기억하느니 자기들 커다란 웨인부대에 고릴라가 막 나가서 야구하고 우리나라에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기억나? 있는데요. 있는데. 안 떴나 봐.
킹콩인가 고릴라가 야구하는 영화 기억한다? 안 떴어요. 자, 그 다음에 below is, 또 below가 부사예요, 그죠? 아래에 부사가 먼저 왔으니까 is라는 자동사와 another such story라는 명사주어 도치 또 됐죠. 그래서 아래에는 또 다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From Mark Backup, Mark Backup로부터 온. 근데 who is, 어떤 사람이냐면 who is 생략됐을 거고요. A former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Colorado, USA. 미국의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전직 교수님이신 그런 Mayor Backup에게서 온 그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 문법상 관계대명사, 세 번째 문법상 나오네요. 관계대명사 what? 그 아까 우리 문법 핵심 체크하면서 했죠. I once saw. 맞아요? 저는 한 번은 보았습니다. What seemed to be a magnified funeral service. 그래서 아, 까치의 장례식처럼 보이는 것을 한 번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도 외워놔야 되겠죠? 핵심 문법을 다룬 문장이니까. 그래서 a magpie, 한 까치가 had been hit by a car. 여기 나오네, 그치? A magpie, 까치 한 마리가 had been hit. 이거 능동으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by a car. 능동태는? 그렇죠. 자동차 한 대가 had hit a magpie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hit, 오, 아까는 strokes였는데, 그지? strike, stroke, stroke. 이거 하나 또 뭘 쓸 수 있다 그랬죠? had been run over. 이거 다 되는 거예요. 아까는 strokes였죠. 분명히 캥거루가 차에 치였을 때는 was struck by 이렇게 쓰였었어요. 그때 써준 게 hit run over였는데 역시 이번엔 struck 대신에 hit를 썼죠. 그래서 까치 한 마리가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근데 four is, 아, four of his flock mates. 그의 무리를 이루는 짝들 중 네 마리가 flock together. flock이 무리라는 뜻도 있고 무리 짓다라는 동사로도 쓰이죠. flock. 세 대가 flock이에요. flock. 그래서 그의 무리를 이루는 짝들 중에 네 마리가 stood around him, 그의 주변에 서서 silently, 고요하게 서서 and pecked gently at his body, 그 죽은 까치의 몸을 부드럽게 쪼아댔습니다. 그럼 없죠? 여기는 stood and pecked. 자, 그러더니 one, then another, 한 마리, 그러고 나서 또 한 마리가 flew off, 날아가 버렸습니다. and 그리고 brought, 가지고 왔습니다. pine needles, needle 하면 바늘이잖아요. 그래서 솔잎이 바늘처럼 따가워요. 그래서 pine needles, 솔잎을 가지고 와서 and 여기 나오네, laid, 그죠? 아까 같으면 laid 대신에 뭐를 썼었어요? put, 과거 put이나 placed, 이렇게 놓았다, 이걸 쓰겠죠. 절대로 lay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과거를 맞춰줘야 되니까 lay의 과거형. laid them, them이라는 건 pine needles, 그 솔잎을 by his body, 그 죽은 까치의 몸 옆에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they all stood quietly for a time. 그들은 한동안 조용히 모두 서 있고 and 그러더니 flew off, 날아가 버렸습니다. So they no doubt니까요. 그들은 당연히 의심할 바 없이 no doubt를요, 분사로 따지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래서 undoubtedly 이렇게 한 단어로 부사로 써요. 당연히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당연히 realized that, 그럼 that는 목적어절 접속사 생략 가능하겠죠. 그들은 당연히 데디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their mate, 그들의 짝이 깨달았던 것보다 더 전에 죽었으니까 had died, 이미 죽었다는 것을. And felt는요, realized and felt겠죠. 그리고 그들은 느꼈습니다. Deep sorrow, 깊은 슬픔을. 그리고 조심하셔야 돼요. Had died, 이거를 갖다가 had been died 이렇게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자동사니까 수동태 쓰지 않고 만약에 타동사로 바꿀 거면요, had been killed, 그죠? 타동사의 수동태로는 가능해요.
그리고 그래도 얘를 been으로 쓰고 싶다면 가능한 표현이 had been dead. 이렇게 형용사를 써서, 이건 주문이라는 형용사죠? 이렇게는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had die, 이거는 자동사니까 수동태고를 안 쓴다.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의 짝이, 그죠? 이미 죽었다는 걸 깨달아서 깊은 슬픔을 느꼈을 겁니다. 자, reading strategy. 이건 뭐죠? What did the magpies do after they pecked at their dead mate? 맨 위에 있는 문장 나오죠? So they flew off and brought pine needles and laid them by his body 해서요. 그죠? flew off에 one, then another를 they로만 붙여주면 그냥 답이 되죠. 그죠? 까치들은 그들이 그들의 죽은 짝의 몸을 쪼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요? They flew up. 그들은 날아가 버리더니 and brought pine needles. 솔잎을 가져다가 and laid them by his body. 그의 죽은 몸 옆에 놓았습니다. 자, 그럼 밑에는요. What do sea lion mothers do when they see their babies eaten by whales? 고래에게 그들의 새끼가 먹히는 걸 볼 때 엄마 사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They cry loudly. 그렇죠. 그들은 큰 소리로 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하는 두려 중에 가장 큰 두려가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 세월 후의 친구들이 부모 가슴에 차라리 못을 박고 부모를 죽이는 거는 그 다음 두려예요. 그래서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거는 부모를 계속해서 못 받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하네요. 살 수가 없다 그러죠.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먼저 죽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큰 후는 건강하게 건강 유지하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본문 3으로 가나요? 와, 본문 2가 좀 길었습니다. 사연을 많이 실었네요. 자, 본문 3은요. Oops! Did you see me? 동물들도 당황스러움을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Oops! Did you see me? 너 혹시 날 봤니? 됐어요? 자, a researcher reported that. 한 연구는 보고했습니다. that 이하를 생략할 수 있겠죠. that는 목적어절 접속사. he, 한 연구원이군요. 그가 observed, 관찰했음을 what could be called embarrassment. 역시 관계대명사와 뜨죠. 바로 당황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을. 그래서 what는 the thing that 합쳐진 what가 됩니다. 그래서 옵절부드의 목적어 역할과 쿠드비의 주어 역할. In a male rhesus monkey네요. rhesus monkey 무슨 원숭이? 붉은 털 원숭이래요. 그래서 한 마리의 붉은 털 원숭이에게서 당황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So after impressing a female monkey, 한 암컷 원숭이에게 아주 인상을 남긴 후에 the male, 그 수컷 원숭이는 walked in a proud way, 아주 자랑스럽게 걸었습니다. 뭐 하려고 노력하면서 as he tried를요, 분사본으로 trying to, trying으로 고쳐놨죠. trying to look important, 중요한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and 그러다가 accidentally, 그지 우연히 fell into a hole, 구멍 속에 퉁당 빠졌습니다. 구멍 속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됐어요? 잘나치 하다가 이렇게 물기영하게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더니 he stood up and quickly looked around. 그 녀석은 일어나더니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After sensing, 그래서 알아내고 나서 sense라는 건 알아차리다, 감지하다. 뭐를? that 이하를. 그럼 that는 생략 가능한 목적어절이죠. After sensing that no other monkeys, 다른 어떤 원숭이들도 자, had seen입니다. had seen, 과거완료. had seen him fall. seen은 지각동사, 힘이 목적어, fall이 동사 원형이죠.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 단어 어설프게 알고 있는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fall, fell, fallen. 이게 넘어지다 자동사예요. 넘어지다. 그런데 fell이라는 동사 있죠? fell이 무슨 동사예요? 얘는 타동사예요. fell, felled, fell. 얘는 타동사라서
넘어뜨리다. 그러니까 단어 정확히 외우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이렇게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당연히 이거 올 수도 없고 볼이 오거나 falling이 올 수는 있는데 그죠? 이거의 과거형하고 얘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넘어지다의 과거 fell도 이런 식으로 일부러 착각하라고 아니면 이거나 여기다 fell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숙지 말라고요. fall, falling 이게 가능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원숭이들도 자신이 그렇게 넘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감지한 후에 he marched off. march라는 게 행진하다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행진하듯 걸어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한 채로? head and tail up. 머리와 꼬리를 딱 위로 치켜든 채로. 마치, 야 이거도 알아야 돼. as if nothing had happened. 여기 시험 포인트예요. as if nothing had happened. 꼭 기억해 둡니다. 외워주세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 쓰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본동사보다 더 전을 포함할 때. 선생님 예전에도 설명을 한 기억이 있긴 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예를 들면 얘들아 내가 어제 어디 갔다 왔는지 아니? 내가 화성에 갔다 왔어. 구라임이 뻔하죠? 맞아? 구라임이 뻔해. 그러면 he talks 그는 말한다 as if he had been to Mars. 왜 가정법 과거완료를 썼다고요? as if나 as though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요 뒤에 과거완료를 가정법 과거완료를 썼다는 건 이 동사보다도요 어떤 거를 더 과거를 포함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 있잖아 어제 소개팅했다? 나 없으면 올해 결혼할지도 몰라. 아들도 있는 놈이 지금 거짓말하는 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he talks as if he were not married. 뭐야? 가정법 과거를 썼을 때는 as if 가정법 과거 이렇게 가정법 과거를 썼을 때는 이 동사랑 그지? 이 동사랑 같은 시점을 얘기할 때 그냥 가정법 과거 씁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 안 한 사람처럼 짓거린다 이런 얘기지. 결혼한 사람이. 그래 가정법에 과거와 과거 완료는 if 가정법처럼 현재 사실에 반대 과거 사실에 반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동사보다 더 전을 포함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 앞에 동사랑 같은 시점이면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걸 어제 얘기했다 그래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어제 나 화성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도 거짓말이기 뻔하죠. 근데 말하는 것보다 화성에 갔다 온 건 더 전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건 가정법 과거완료 쓰는 거야. 그럼 거기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그치? march to off 했잖아. march to off 그치? 행진해서 떠나갔는데 그게 과거야. 근데 마치 그 전에 아무 일도 안 발생했던 것처럼 그 더 전을 포함한 거지. 그래서 가정법 과거완료를 써요. 조금 있으면 가정법 과거도 나올 겁니다. 이번에 또 서윤이 쓰러지셨네. 서윤 저 볼 따고 어떡할 거야? 자, 70페이지 넘어가, 70페이지. 70. 훨씬 많이 왔는데. 하긴, 지금 화목 애들도 이거 6과 4고 끝냈어요. 6과. 끝났어요. 73까지 끝냈어요. 공부 4까지. 아, 근데 너무 많아요. 아, 갈 수 있어요? 아, 본문 외우는데 지금 저희도 설파하는 것도 힘들어. 월요일 날 올 때 그러면 6시 20분에 합시다, 여러분은. 원래 20분에 아니에요? 아니, 오늘 40분에 한 거예요, 원래. 3교시로 나눠서. 지금 화목에는 영파 2학년 때문에 5시부터 하거든. 근데 월금은 그래도 조금 한가로우니까 좀 더 일찍 와서 할 수 있죠. 오늘은 한 개야? 도저히 안 되겠어? 하나만 더 할까, 그럴까? 71까지만 할까요? 본문 3까지?
좋아요. 자, 거기다 아까 70까지. 아, 그냥 이걸 하고 본문 좀 덜 외워요. 응? 본문, 아, 이 뒤에 시간에 다른 애들한테. 아, 동북 애들 있어요. 이번에. 아. 동북과 조인도 가능할 뻔했는데 안타깝게 너희들이 9월께 들어가서 동북 애들은 11월 거 들어가거든. 그 전까지만 합방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응? 어쩔 수 없이 같은 범위가 없으니. 아, 그렇구나. 자, 세븐티로 갑니다. 세븐티. 이제 두 페이지만 더 할게요. 한 페이지에 거의 70이는 거의 없으니까. 자, below is another story. 또 나오죠? 부사, 자동사, 명사, 도치. 그래서 아래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오, 우리가 잘 아는 from Jane Goodall. Jane Goodall로부터 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Who is the world famous expert on chimpanzees? 침팬지에 대한 세계적인 유명한 전문가, expert, 전문가. So when Fifi's child, 이제, 아, 이게 나와요. Fifi's child, Fifi가 엄마 또는 아빠예요. 엄마인지 아빠인지 안 나오죠? 엄마 아니에요? 일단 한번 봅시다. Fifi의 아이가 있죠? Fifi의 아기가 누구예요? 모자. 모자슨 아기예요. 그죠? 모자가 아기고요. 삐삐의 얘 삼촌이 있어요. 그러면 삐삐와 형제겠죠? 누구예요? 삐간. 삐간은? 그럼 너 당연히 여자라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어. 나 당연히 여자 형제, 세보닉스. 그 있잖니, 그 유명한 얘기, 고정관념. 아빠가 의사인데, 의사랑 그거 알아? 어. 오, 내 아들. 요즘에는 그거 둘 다 남자 그 동성애 그걸로도 해줬대요. 우와, 그러니? 세상이 그렇게 변했구나. 예,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가 의사일 수도 있다 이건데 요즘은 동성애. 동성이 결혼해서 살고 있다? 그럴 수도 있어. 아, 근데, 동성이 결혼해서 이방한 아들? 맞아. 근데 동성 결혼해서 이방한 가정 보면 진짜 행복하게 잘 살더라고요. 평범한 가정처럼. 그렇죠. 왜냐면 동성끼리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아이도 갖고 싶어 할 정도의 애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만났겠죠. 가슴으로 낳은 아이. 그럼 그리고 입양을 하나 아까 영준이가 이제 뭐 내 손 떠나니까 시키가 한국에서 입양을 결심하기가 쉽지가 않죠. 강아지를 또 입양해야죠 나중에. 강아지랑 같이 이제 산책하면서. 아, 선생님 고양이도 좋아요. 고양이 그 고양이 노르웨이 숲이랑 고양이는 나는 키울 수 있어요. 나는 고양이도 예뻐하고 키울 수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고양이의 곧자를 들어도 되게 무서워해요. 아, 싫어요. 밖에서 고양이가 울면 문 밖을 못 나가요. 그래서 신고해서 고양이 치우고 나야 나갈 정도로. 그럼 신고하면 고양이 어떻게 돼? 아, 고양이 보호소로 갔어요, 그때. 어떻게 해? 예전에 저기 석촌역에서도 한번 차에 치인 걸 봤어. 그래서 내가 그 무슨 센터? 서울 대표적인 센터 있잖아요. 131인가? 아, 근데 그렇게 보호소로 가면 보호소가 시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맞아. 많이 입양하면 좋은데.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반려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주인을 만난 불쌍한 강아지들. 근데 할머니 선생님이 나랑 얘기하면서 제일 부럽다는 게 그건데, 아, 다음 생에는 나를 귀여워해주는 부모를 만나서 강아지로 태어나야겠다. 부잣집 고양이냐? 올림픽 고양, 올림픽 공원에 보면 많잖아. 사랑받는 애완견들. 막 옷 입고 막 이렇게 막 따라. 자, 요런 관계에요. 그래서 삐삐의 아들인 모자랑 그리고 삐간이 있는데 모자가 삐간을 엄청 따라요. 그런 얘기가 이어집니다. So when Fifi's child 모자, so Fifi의 아이인 모자가 was 5 years old죠. 여기는 5살이었을 때 His uncle, 그의 삼촌인 이제 삐간이 was the alpha male. 그죠? 알파걸 그러면 제일 잘 나가는 여자이고 알파 메일은 제일 잘 나가는 수컷, 즉 우두머리 수컷이었습니다. Of their community, 그들의 공동체. 그래서 모자 always followed 삐간. 모자는 항상 삐간을 따랐습니다. 여기 봐봐, as if he worshipped him. 그러면 따랐다는 과거랑 그지? as if 다음에 worshipped랑 가정법 과거를 나온 건 시점이 어때요? 같은 거거든. 숭배하는 것처럼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과거를 포함한 게 아니라 같은 시점이니까 가정법 과거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 녀석이 그 삼촌을 마치 숭배라도 하는 것처럼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was 한 번은요. As Fifi played with Figan on the ground. 그치?
부모님과 삼촌이 DP와 B관이 땅 위에서 함께 놀고 있었을 때 모자 climbed up the thin stem of a tree. 모자 그 아기는 나무의 얇은 가지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when he reached, reached 타동사니까 to 안 써요. reached the top. 그래서 모자가 그 나무 꼭다기에 도달했을 때 he began to sway 해도 되죠. began이니까 began swaying wildly back and forth. 그 녀석은 아주 거칠게 앞뒤로 몸을 흔들어댔습니다. as if 또 나오죠. 그래서 흔들어댄 것과 he was showing up. 여기선 가정법이 아니에요. 왜? 가정법이면 as if he were 했겠죠. 근데 여긴 직설법입니다. as if he was showing up. 마치 자랑하기라도 하듯이 showing up. show up가 뭐예요? 자랑하다, 뽐내다. 아, 보스트랑 비슷하네요. 그죠? 뽐내다, 자랑하다. 여기 이렇게 ing가 붙은 거니까 여기도 ing 붙이면 마치 자랑하기라도 하듯이 앞뒤로 막 흔들어댔습니다. 아빠, 삼촌, 나 좀 봐! 막 그러고 흔들어댔는데 갑자기 suddenly the stem broke. 아, 그 줄기가 부러졌고 and 모자 fell이에요. 여기 fell도 아니고 그죠? fall의 과거요. fall, fell, fallen. fell into the long grass. 긴 풀밭으로 그죠?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So when his head came up out of the grass, 그 모자의 머리가 그 풀로부터 밖으로 나왔을 때 I saw him look over. 또 지각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나는 그 모자 녀석이 look over at 비간, 자기의 영웅인 그 비간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비간 삼촌은 paid no attention, 전혀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the little child, 그 꼬마 아이는 quietly climbed another tree, 조용히 또 다른 나무를 기어 올라갔고 and began to play. 여긴 또 began to로 나오죠. began playing 해도 상관없겠죠. 오케이. 다시 놀기 시작했습니다. 됐어요. 맨 밑에 보니까 read against Why do you think 모자 looked over at 비간? 확인하고 싶었겠죠, 그죠? 비간이 자신을 봤는지 안 봤는지.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6과마저 끝내고 7과로 넘어가죠. 오늘이 11월 18일인가요? 와, 1년 됐다. 네. 금요일이라. 불금이네, 불금. 자,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을요 가지시고 30분 정도까지 푹 쉬시고요 본문 암기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